안녕하세요. 월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활기차게 문을 열어봅니다. 주말 편하게 잘 보내셨죠? 봄비와 함께 초록빛을 머금은 예쁜 새싹들이 금방이라도 돋아날 듯 포근한 휴일이었습니다.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, 행복한 마음으로,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활기가 넘치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랄게요.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일하기 전에는 늘 앞뒤를 잘 살피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찬 하루를 응원할게요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하세요.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신중한 태도의 중요성입니다. 아직 잔잔할 때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.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. 없애야 할 것은 조금 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.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일하기 전에는 늘 앞뒤를 잘 살피고 시작해야 한다.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방죽도 땅강아지와 개미 같은 아주 미력한 것의 구멍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, 백척이나 되는 큰 집도 아궁이의 작은 틈새에서 나온 불로 죄다 타버린다. 모든 일이란 작은 방심과 부지에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이다. 가장 훌륭한 선은 신중성이다. 글 구성 윤정근,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.